두 입에서 놓은 거거든. 그래서 이렇게 소리 보고 났는데 일단 이제 동생이 여기 와서 자꾸만 이렇게 북장단 한번 가르쳐 달라고 해서 중머리 한번 가르쳐 줄게. 해보쇼. 배우게. 오늘부터 계속 올 열두박이야. 때마다 배울 거야. 중머리 해봐. 합. 이게 합이야. 여기 또 소리 듣고 쫓아오는 거 아니야? 괜찮아, 괜찮아. 해. 이게 왼손이 궁이야. 이 중간에 놓고 손을 좀 오므려서 이게 이게 이제 북채를 오른손에 드는 거야. 오른손에.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이게 딱이야. 딱 여기 딱붕딱 중머리 장단이야. 다시 그 자세는 허리를 반드시 딱 펴야 돼. 그리고 북채를 이렇게 손에서 이 가운데로 이렇게 딱 잡고 합은 같이 치는 거야. 합은 궁 붕, 따, 붕, 따, 따, 붕, 여기 가운데하고 북채 가운데하고 왼쪽 궁을 같이 치는 걸 척이라고 해. 알겠지? 궁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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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
따 하면서 이제 국제를 착이라고 하는구나. 착 곡선으로 이렇게 딱 가지고 오는 거야. 그대로 그대로 뻗어서 하면서 다시 북채를 옆으로 옆으로 약간 곡선으로 예쁘게 딱 가져와서 멈춰. 그다음에 이 손을 좀 이렇게 모아야 붕 소리가 울리면서 잘 나. 공이 알았지? 딱이야 이거 딱. 알겠지? 이제 허리 이렇게 꼬부정하게 하면 안 돼. 항상 딱 방금 펴고 제가 안 굴러가게 여기 무릎으로 딱 고이고 중앙을 딱 고이고 발로 딱 고여. 같이 해야지 그러면 소리나 굴러갈 수 있으니까. 소리 할 때 어떻게 그러면은 중중머리로 하세요 하면은 같이 이렇게 소리하면서 하는 거야? 소리는 나중에 이제 일단 북 어느 정도 이렇게 배우고 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하는 이제 중머리 그런 소리들. 소리하고 그냥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거예요? 중중머리가? 이렇게 뭐 누가 판소리 할 때? 뭔 소리요? 그러니까 노래할 때 나는 그냥 중중머리만 때리면 되는 거예요? 똥, 딱, 딱, 똥, 딱, 딱. 소리마다 장단이. 진양조, 중머리, 중중머리. 그러면 뭐 1절은 중중머리 가고, 뭐 2절은 뭐 중중머리, 아니, 장머리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장머리 아니고 중머리. 중머리? 중머리가, 중들 머리가 아니고 중머리. 다시. 꿍. 이제 조용히 해야 돼서 천천히 두드리자. 왜냐면 지금 시간이 좀 이른 시간이야. 아 괜찮아 두드려. 합. 이게 합이야. 여기 중앙을 이렇게 해서 합. 쿵따쿵따따 쿵쳐 쉽네 중중머리. 그럼. 너무 길면 안 돼. 몇 분.